달라진다고 생각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알아두면 좋을만한 꿀팁들? 없는 돈에 썼네요. 너무너무 지겨울 정도예요. 안 가지고 왔었단 말이죠. 미리 구매하시는 거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지금 살짝 어색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최종 비자를 받은 지 7개월 만에 11월 23일에 밴쿠버로 입국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정말 한 큐에 다 찍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영상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출국 전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달아둘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장면이 있으시면은 거기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초기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초기 목표에 따라서 1년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초기 목표가 영어였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도 외국인 룸메 위주 잡을 구할 때도 한국인이 최대한 없는 현지 잡을 결국 현지 잡과 외국인 룸메이트들을 구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현지 잡을 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외국인 룸메들 이상한 집을 구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또 추후에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기 목표가 돈이라고 하면 시급은 세고 세금은 적은 캘거리 같은 지역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신넘버 발급하면서 만난 한국인 친구는 영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경험이 목표였기 때문에 한국인 분들이랑 재밌게 일을 하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러분들께서도 초기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시고 그거에 대한 연간의 계획 잡아서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역 선정은 밴쿠버로 했는데요. 제가 날씨 때문에 밴쿠버를 선택을 했어요. 너무 춥지도 않고 또 너무 덥지도 않다고 해서 밴쿠버를 선택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 여름이 그렇게나 더웠대요. 겨울을 지내봤잖아요. 정말 눈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왔었거든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건 맞는데요. 한국에 비해서 사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는 네. 비자 발급 비용이랑 초기 정착 비용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비자 발급 비용. 저는 신체 검사 백병원에서 검사 받는데 한 19만 원? 서류 제출 시에 비자 신청 비용이 있는데 캐나다 달러로 341불이었거든요. 환화로는 한 32만 원, 총 도합 5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초기 정착 비용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정말 사바사 이건 정말 사바사고 이건 정말 케바케고 사람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에어캐나다 직항으로 샀어요. 85만 원이 들었고요. 사실 미국 경유를 하면 싸지긴 하는데 제가 경유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저는 그냥 직항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유심을 미리 한국에서 사갔기 때문에 이 유심 비용 총 만 원이 PCR 테스트 제가 입국할 때는 음성 확인서가 의무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3만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PCR 검사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한 13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블로그를 막 열심히 찾다가 제가 꿀정보를 알게 됐어요. 보건소에서 공문 증명서를 뗀 이후에 인천공항 터미널 병원에 가면 영문으로 바꿔준대요. 부산에 있는 보건소에서 공문 검사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출국 당일날 인천공항에서 영문 번역을 했어요. 보험을 미리 들고 갔어요. 캐나다 워홀카페에서 유심도 사고 보험도 가입한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 총 24만 8,100원이 들었거든요. 그냥 이거를 25만원이라고 할게요. 마지막으로 짐을 정말 많이 가져가고 싶은 욕심에 따로 보냈었거든요. 이 비용이 저는 30만원. 이렇게 해서 출국 전 비용은 총 144만원이 들었습니다.
출국 후에 든 초기 정착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기 숙소 일주일 체류하는 거에 저는 14만 원이 들었고요. 우벤유라는 한인 카페에서 구했습니다. 교통카드, 밴쿠버에서는 컴패스 카드라고 하는데 한 달 무제한 이존 카드를 플라스틱 카드 포함해서 13만 원이 들었고요. 식비, 생활비, 샴푸랑 린스랑 뭐 휴지 이런 거는 여기 와서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간 하우스가 가구가 완비되지 않은 방이었기 때문에 베개랑 베개 커버랑 이불 이런 거 사는 돈이랑 바깥에서 뭐 사 먹고 집에 와서 요리해 먹고 하는 돈을 포함을 해서 월급 받기 전까지 제가 딱 계산을 하면 70만 원? 월급 받기 전에 70만 원이 들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일자리를 정말 정말 빨리 구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게 일을 얼마나 빨리 구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정말 이 초기 정착 비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달 월세에 75만 원 보증금을 여기서는 첫 달 월세의 반 정도를 내는데요. 37만 5천 원 통신비 1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가입비 포함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쓰는 편이라 출국한 이후에 첫 월급 정산 받기 전까지 총 22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비자 발급 받는데 50만 원, 출국 전에 144만 원, 출국 후에 220만 원, 거의 한 400만 원 넘는 돈을 썼네요. 알아두면 좋을 만한 꿀팁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를 챙겨올 거. 저는 사실 예쁜 옷을 최대한 다 담으려고 했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여기도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옷이 있지만요. 예쁘고 싼 그런 옷은 드물어요. 신발도 여기는 실용성 정말 예쁘고 싸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돌아가도 옷을 정말 많이 챙길 것 같아요. 실내화를 챙길 것 같아요. 그 다이소에서. 여기는 왜 이렇게 실내화도 비싸죠, 여러분? 임시 숙소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내화를 하나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상비약. 한국에서 올 때 생리통 약이랑 타이레놀만 챙겼거든요. 와, 근데 정말 너무 후회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 전에 목이 너무 아팠는데 제가 여기 있다가 와서 두 번 아팠는데 한 번은 제가 음식을 먹고 체해가지고 아프고 두 번째는 제가 목이 너무 따가웠었어요. 하하. 드럭스토어에서 소화제를 따로 사서 먹었는데 그 약도 그 무슨 그 핑크색으로 생겼어요, 여러분. 이 약의 효능성에 대해 조금 이렇게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말 과연 내가 먹는다고 나을까?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드럭스토어에 있는 약들이 서양약이기 때문에 제 몸에는 좀 잘 안 듣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한국 약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저희의 몸에 맞춰져 있는 거라서 그럴까요? 저는 비상상비약을 종류별로 다 챙겨올 것 같아요. 이 잘 싼 짐들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다 가지고 오시려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저는 온무빙이라는 해외 배송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비싸긴 한데 여기서 새로 그 옷을 다 사는 돈이 저는 훨씬 비쌀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 3개월 차 살고 있지만 아직도 물가에 적응이 잘 안 된답니다. 한국에서 옷 왕창 사서 한 번에 배송 보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출국 날짜. 출국을 11월 23일 날 했잖아요. 1일 날 한 달씩 이렇게 렌트를 하는 곳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저는 임시숙소 11월 23일부터 말까지만 딱 계약을 했어요. 12월 1일에는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이 일주일 동안에 제가 막 집을 다 찾으려고 하니까 한 1년 동안 살 집을 제가 어떻게 일주일 안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며 15일, 16일 이때쯤에 출국을 해서 2주 동안 편안하게 집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심은 미리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기 오자마자 워홀러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신넘버 발급받기, 그 계좌 개설하기, 그럴 때 전화번호가 필요하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 영상에 현지잡 구하는 방법, 외국인 룸메이트들을 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